안녕하세요. 오뚜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오뚜기 아닙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들이 스윙을 하는 방식, 그 중에서도 백스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요, 그냥 디테일하게 쪼개고 하니까 백스윙 할 때 어깨로만 밑으로 내리세요. 하나, 그럼 하프스윙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코킹에서 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꾼들은, 정말 세계 탑 프로들은요,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원을 그리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낮고 길게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스윙이 됐으면 결국에는 직진으로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의 중심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굉장히 쭉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돌리세요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난리가 나니까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건데, 이렇게 끊어치는 또는 이렇게 끊어서 배우는 백스윙 학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수들은 일단 크게 쳐야 되니까 또 팔다리도 길잖아. 그러니까 쭉 가서 그냥 최대한 넓혀 다닌다는 느낌에서 마지막 도착하는 데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우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냥 쭉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막 손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원을 쭉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은 뒤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도 원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백스윙이니까 뒤로는 보냈는데 선수들은 뒤로 보낼 거야. 왜? 그 뭐 스윙들을 보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가서 뒤쪽으로 도착시킬 거냐, 아니면 옥선생처럼 좁게 가서 뒤로 도착을 시킬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낮고 길게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꺾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스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딘가에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엉키니까. 그래서 쭉 본다면, 만약에 선수들처럼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쭉 이런 형태로 가겠지만, 그쵸? 완전히 쭉 뒤로. 그래서 쭉 뒤로, 쭉 뒤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지금 한번 긁어본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지만, 어우 난 그거 하다가 완전히 막 어디 막 담 결리고 막 후두둘 떨리고 난리가 나. 그런 분들은 그냥 좁게 원을 그리면 돼요. 어디 뒤쪽으로 부드럽게 그냥 바로 뒤로 가서 뒤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연성에 맞게 그냥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미 이 와이드한 스윙을 해야지 원심력을 더 크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유연성과 몸에 힘이 받쳐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뒤로 쭉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운 백스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낮고 길게 가서 꺾어 올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뒤로 보내는 거예요. 백스윙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레슨이 백스윙에 귀결돼 있어. 그럼 안 돼. 그럼 그걸 잘 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오뚜기 3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